만나는 것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이 인생을 결정짓는다. 네, 어렸을 그렇죠. 때 어린 시절에 좋은 어른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어른이라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부모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주변에 맞아요. 형이 될 수도 있겠고 근데 그런 좋은 어른을 만나면 좋은 사람을 크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네, 그게 좋은 인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게 진짜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좋은 인연을 만난다라는 거는 정말 비단 윗사람들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친구 그리고 또 잘 만나야 돼. 친구를 어쩌다가 이런 아 좀 진짜 아 좀 아 이걸 8년째 지금 네, 그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애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그 밑으로 그렇죠. 네, 후배 동생들 뭐 어떤 회사의 이제 뭐 부하 직원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맞아요. 심지어 내 자식이 될 수도 있는 맞아요. 그 모든 인연들이 결국에는 진짜 삶의 어떤 만족도와 질을 결정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저희가 농담으로 아유 뭐 이걸 8년째 이러고 있지만 사실 저희는 스스로 저희 케미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리뷰 자체가 맞아요. 뭔가 하면서 늘 재밌고 우리도 이걸 즐길 수 있지 않나. 맞아요. 이게 그냥 일로서 단순히 한다기보다 정말로 기타에 관심 많은 아저씨들이 모여가지고 막 장난감 까보는 것처럼 이렇게 신나게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인연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네, 생각을 그래서 해요. 그래서 저 한번 해보려고요. 그 궁합 한번 봐야 되겠어요. 사주가 맞는가 봐. 아니 우리 전생이 부부였냐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다고. 진짜 많이 들어. 야, 이거 사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한번 봐봐. 네, 8시 줄 테니까 가서 오케이, 봐봐. 오케이. 미친다 진짜. 자, 좋은 인연을 만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데 이게 악기하는 사람한테 있어서 좋은 인연이란 좋은 악기를 만나는 거가 그렇죠.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한테 그 후르크라는 이제 좋은 인연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거기에 되게 만족하고 열심히 쳐서 명엄 씨한테 엔도저라는 또 새로운 또 좋은 맞아요. 인연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연주 생활이 또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악기를 처음부터 무조건 비싸고 좋은 악기를 사시라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나에게 잘 맞는 잘 인연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도 여러분들이 되게 신경 써서 하시면 나중에 정말 좋은 결과물로서 그게 나한테 돌아올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상전 한번 모셔볼까요? 그렇죠. 이게 멋진 어른을 만난다는 게 네,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의 또 좋은 인연 중에 하나 SJ200 오랜만에 모시겠습니다. 자, 사실 깁슨은 좋은 인연으로 삼기 되게 좋은 브랜드예요. 이게 뭐 어쿠스틱 기타의 여러 명가들 중에 또 하나의 제대로 자기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화려하진 않지만 늘 깊이가 있고 중후하면서 그렇게 좀 본인 그 자기 세계관이 뚜렷한 그런 그렇죠. 기타로 고집도 많이 있고. 맞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에이징이 됐을 때 그 맞아요. 무한한 어떤 사운드를 보여주는 맞아요. 그런 포텐까지 해서 정말 좋은 기타인데 상상하게 만드는 기타. 네, 맞아요. 그 옛날에는 그 불친절함으로 또 굉장히 저희한테 네. 원성을 샀던 시기도 그렇죠, 있었는데 그렇죠. 마감부터 시작해서 네. 막 다 별로 안 좋았지. 그러니까 지금은 마감이고 네.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정말 그 저희가 어탐을 같이 하는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깁슨의 어떤 마인드의 변화와 성장을 그렇죠. 지켜보는 재미가 진짜 쏠쏠했잖아요. 저희가 2015-16년도 때 깁슨 만나면 아유 이거를 또 칠하고 또 막 이런 걸 막 이랬었는데 냄새나고 막 아 이게 막 지금은 거의 초콜릿 냄새만 남아가지고 맞아요. 우리 이제 깁슨 까면 막 킁킁거리잖아. 기분 좋아가지고 그만큼 깁슨도 우리가 좋은 인연이 됐다. 네. 자, 그래서 그 인연의 변천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상전 200에 해당하는 그 리뷰를 우리가 꽤 많이 했었는데 2018년에 상전 200 빈티지 했을 때 이게 721만원짜리였거든요. 요거는 명엄 씨가 훈련 잘된 근육질의 적토마, 저는 소비자를 들라하라. 그래서 이제 좀 네, 친절해졌을 때예요, 이때가. 8.5, 8.0. 네. 생각해보면 우리가 2016년도에도 했었네요. SJ를 정말 예전부터 했었는데 뭐 전보바디의 베스트셀러, 깁슨 집안 최고의 감성주의자 9.0, 뭐 8.0, 8.0 막 이렇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상전 200, 1968 상전 200, 요게 658만원, 요것도 2018년에 했었던 거였는데 요것도 비슷한 8점대 점수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상전 200, 이구아나 버스트, 요게 약간 점수가 88. SJ 전보바디의 기준 뱀보다는 이구아나가 기르기 편합니다. 뱀이 또 있었거든요. 스네이크 버스트. 맞아, 스네이크, 스네이크 버스트는 좀 너무 세가지고 저희가 맞아요. 점수를 많이 드리진 않았어요. 한 7점대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상전 200 스탠다드 584만원짜리 여기 2019년에 한거 여름엔 콩국수.
아 이젠 좀 상종할 만해졌다. 그래서 아. 상종 200 이렇게 해서 8.5 8.5. 아 기억이 있어. 생각나. 그러니까 2019년에 상종 200 스튜디오 했던 거 요거 360짜리였는데 이 양반 젊구만. 저는 이거 세자 200. 전부 다 SJ. 8.5 8.0. 그다음에 SJ 200 디럭스가 2020년에 했던 거 695만 원짜리. 요게 로즈우드 버스트였는데 남자의 로망 외건 저는 중저음대가 너무 좋다고 중저나라 이렇게 드렸어요. 8.0 8.0. 그 다음에 같은 날 했던 상전 200 빈티지가 이거 상전이라 이게 제일 좋았어요. 720만 원짜리였는데 이게 좋았던 거 명호 씨는 상전이라도 무실게. 저는 어나더 레벨 그래서 99가 나왔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좋았어. 이게 지금까지는 최고 점수였어요. 오늘 9점. 이제 요거를 그 우리 스쿼드로 돌려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벌써부터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20%를 할인해줘도 여전히 700에 가까운 가격대. 정가 869만원, 20% 할인가 695만 2천원.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은 108cm, 무게는 2.0kg, 두께는 116mm, 구프레 뒤뚤리는 77mm. 겁나 큽니다. 일단 커요. 엄청 네, 커요. 딱 봐도 그냥 뭐 두께 크기 뭐 길이 뭐 다 큽니다. 심지어 색깔까지 돼서 더 커 보여요. 아, 네, 맞아요. 부해 보여요. 쉐입 SJ 200. 네, 상판은 서멀레이지드 시티카 스프루스. 그다음에 플레임 메이플 축구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화사한 색감으로 나왔네요. 진짜 화려하다. 네. 피니시는 신 피니시 니트로셀룰로스 VOS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투피스 메이플입니다. 헤드머신은 고도의 키스톤이 올라가 있고요. 그린키죠. 세드, 너트 세드를 다 본입니다. 너트 너비는 43.81mm,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0프렛, 스탠다드 프렛이고요. 브릿지 SJ200, 4바, 머스테쉬 브릿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거 쳐줘야 되지 않겠죠? 맞아요. 너무 잘 어울려. 너 이렇게 쳐야 될 것 같아. 이런 게 진짜 잘 어울리죠. 투박한 아메리칸 사운드. 자 그러면 뭐 우리 그 2도 들어봐야죠. 열린 거? 네. 현대적인 사운드. 네. 가볼게요. 아 좋아요. 이런 것도 잘 어울립니다. 좋아요. 이게. 이 기타 자체가 베이스가 좋아서 사실 베이스를 자꾸 치고 싶게 돼요. 맞아요. 그때도 한주경 중전하라라고 나왔던 네. 있을 만큼 SJ의 베이스는 뭐 좋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하이가 그렇다고 빠지진 않거든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게 사운드가 지금까지 나왔던 SJ 중에 밸런스가 좋은 편입니다. 맞아요. 굉장히 지금 잘 나온 SJ 느낌으로 딱 들어봐도 갈매기 같잖아요. 위안 좋아요. 중음역대보다는. 그래서 보면은 지금 SJ가 그 나오는 모델마다 굉장히 그 평가가 좀 많이 편차가 그렇죠. 좀 있는 편인데 오늘 거는 그 중에서 좀 되게 이 뭐라 할까? 평균치가 좋은 네 느낌이에요. 완성도가 높은 SJ라는 맞아요. 느낌이 딱 들어요. 바로 핑거 들어보겠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건 정말 잘 어울려요. 약간 재즈하게 좀 쳐볼까요? 네. F.
잘 들어봤어요. 진짜 잘 어울리죠 이런 거. 잘 어울리죠. 진짜 잘 어울려요. 네. 그러면 또 전형적인 패턴. 그런 패턴 좀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러니까 모던한 게 안 되는 게 아니야. 하이가 지금 너무 좋아서. 그렇죠. 하이 좋죠 진짜. 네. 좋아요. 네. 네. 아 이거는 저는 지금까지 나온 SJ 200 중에 거의 베스트. 네. 네. 저는 사실 빈티지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거기에 맞먹을 만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빈티지는 지금 저희가 최근에 했었던 이제 빈티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2020년에 했던 빈티지 99 나왔던 거 네. 상전이라도 모실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저기 위에가 서멀리이지 딱 에디론 딱 레드 스포츠탑이 올라가고요. 네, 요거는 네. 이게 훨씬 좋아요. 네. 네. 그 스펙으로 보자면은 뭐 이쪽이 조금 더 네. 네. 저는 거의 그 정도의 느낌. 그 지금까지 했던 SJ200들 중에서는 평타 거의 쳤을 때 제일 네. 좋은 느낌이에요. 탑티어라고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는 뭐 그냥 열려 있는 무제. 네, 열무. 열려 있는 무제로. 네, 열린 무제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뭐 시원시원하고 화끈하고 이런 사운드가 잘 어울리는 SJ200이었습니다. 이게 약간 얘가 지금 솔직히 보면 뭐 오늘 그 6000데이 알고 계시는 분들은 어허.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저희가 오늘 하루에 6000만원어치 기타를 한 날에 마지막 기타로 마지막 기어예요. 하필이면은 그 우리 HD35 뒤에 나왔어요. 그 역대 1200짜리. 어탐 최고가 기타 할인가 1200짜리 로즈하우드의 HD35 뒤에 나와가지고 손해 아닌 손해를 좀 봤어요. 하지만 사운드 좋아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 정도 딱 사운드를 들으면 이게 그날의 베스트 사운드인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맞아요. 이게 오늘 저렴한 수준에 속하는 기타여가지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자, SJ200 오늘 대신에 저희가 그 실시간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받는 감동은 그것 때문에 조금 가감이 맞아요. 됐더라도 근데 최대한 점수에는 손해가 없게끔 네. 스쿼드는 저희가 최대한 신경 써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평 먼저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SJ를 많이 했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SJ가 좀 추구해야 되는 방향 그리고 SJ 원래의 사운드가 이 사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준이라고 드리겠습니다. 기준 SJ의 기준. 네, 저는 맨날 그 SJ 가지고 이제 드립치는 한줄평을 드렸었는데 오늘 요런 SJ는 이거는 소장 가치가 200%다 해서 소장 200. 생각하다 해볼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30, 가성비 11, 편의성 14, 디자인 15, 총점 70점. 딱 70 턱걸이했네요.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는 10, 편의성 14, 디자인 16에서 총점 73점입니다. 네, 평균 점수는 71.5입니다. 네, 명음 씨가 저랑 사운드가 3점 차이가 났네요. 오늘은 네, 30, 33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뭐 들었을 때 좀 크고 불편하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 유저빌리티 뭐 이런 부분에서 유저빌리티는 뭐 그렇다고 유저빌리티 낮게 나온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근데 디자인 쪽으로는 나름대로 이게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은 맞아요. 그래도 꽤 점수가 잘 나온 편이에요. 15, 16.
네, 이렇게 총점 평균 점수 71.5점. 그래도 70점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원래 사운드가 30 넘는 기어들이 별로 없는데. 근데 오늘 뭐 요런 기타들이 사실 가격들이 다 30 넘어야 되는 기타들이었어요. 안 넘으면 안 되는 안 기타들이야. 안 넘으면 안 되지. 아니 가격이 기본적으로 다 막 600, 700씩 하는데 30 안 넘으면 그건 잘못 만든 넘어야지, 거지. 넘어야지. 넘어야 돼. 거기서 만약에 사운드가 30점이 안 넘었다. 그럼 가성비도 툭 떨어져야 돼. 아, 가성비 막 6점, 7점 나와야 돼. 맞아요. 자, 오늘 SJ200 이렇게 70점 살짝 턱걸이한 점수 71.5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6000데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어마어마한 기타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네, 오늘 유독 더 수고하셨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타들 그리고 더 비싼 뭐 8000대, 1억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다. 언젠가 하는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